밥 먹은 거야? 어. 왜? 밥 맛이 없어? 아니,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 좀 하려고. 얘가 얘. 아니, 네가 뺄 데가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야? 엄마, 내가 살이 얼마나 쪘는데. 아유, 앉아, 시끄러워. 아유. 어서 다 먹어. 그리고 남길 거면 미리미리 그냥 털든지 그냥 누가 먹으라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겨? 맞아. 살 쪄서 부모 옷이 하나도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럼 엄마 부모 새로 다 사줄 거야? 부모 옷. 사주기 싫어. 근데 IMF가 뭐야? IMF란 I International M Monetary F Fund 즉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약자인데 국제 통화 기금이란 뜻이야. 야, 다비. 아, 그렇게 그 어렵게 그 영어로다가 설명하면 내가 영어를 아냐? 어? 아니래요. 아, 저, 야, 믿어라. 내가 설명할게. 쉽게. IMF란 말이야.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인데 우리나라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응? IMF에다가 저 달러요. 구제금융을 요청해가지고 달러를 살짝 빌리는 거야. 알았지? 아니.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알겠지? 오 선생님. 강만희 씨 아직 게스트 안 나왔는데요. 그래요? POD 며칠이죠? 이틀째입니다. 운동 더 시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우중아. 책 샀어? 그래. 이거 맞아. 어, 맞아. 먼저 감사 뽀뽀. 너 그냥 줄래? 아니면 주사한테 맞고 줄래? 자, 이거 사느라고 늦어서 PD한테 한 소리 들었었잖아. 그래. 오늘 수범이랑 기호랑 쌍쌍이 저녁 먹기로 했어. 저녁은 니들끼리 먹지 웬 쌍쌍. 야, 징그럽게 남자들끼리 무슨 저녁이야. 내가 6시에 데리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알았어. 그럼 나 간다. 어. 나 간다. 야! 깜짝이야. 왜?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 내일? 뭔데? 임마, 너랑 나랑 처음 만난 날이잖아. 아나 모르나 오늘까지만 안 하고 있더니 그럼 그렇지. 어, 어머, 그러니? 그래, 임마. 그래서 내가 내일 계획을 쫙 세웠거든? 들어봐. 먼저 우리가 처음 만난 학교 인문대 비강의실에서 케이크에다 7개 꽂아놓고 우리 둘이서 분위기 좀 내다가 다음은 우리가 처음 데이트한 요 띠얼들을 하는 거야. 둘이서 꼭 잡고 파이킹을 삼아서 야! 저녁은 불닭을 먹고 대학로 라이브 극장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이소라 콘서트 하거든? 그럼 우리가 2시간만 줄 서서 기다리면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소라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결혼해요. 영원한 편 보고 밥이나 먹자. 뭐? 영어패나 예매해놓고 식당이나 예약해놔. 아 참, 저번에 네가 나 생일 때 데려갔던데 거기 맛있더라. 됐지? 나 바쁜데 가주라. 알았어. 자기야, 요번에 자기 생일 때 선물 뭐 해줄까? 응? 선물. 아이, 선물이야. 모르게 해야지 맛있지.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엔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걸 선물하는 게 실용적이고 좋은 거야.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네. 그치? 우리 작은 역시 너무 똑똑해. 아니, 둘이 뭐 가져왔어? 둘이 사귀어? 네? 아니요. 아, 안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아니면 말고. 오빠, 내가 마주보고 앉자 그랬잖아. 아, 참,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창년들을 하냐? 어? 근데 자기 계란말이 없네? 말을 하지. 자, 아. 아, 그래서 오늘 당신 누구예요? 김간호사인데요. 그래요? 고마워요. 아, 이거 계란말이 밟았잖아. 자기야, 우리 그냥 말하고 공개적으로 사귀면 안 되냐? 안 돼. 그럼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진다고. 저번에 그 최간호사하고 공간호사도. 야! 저기. 둘 사겨? 안 사겨요.
안 사겨요. 뭐 먹을래? 난 이거. 나도 자기랑 똑같은 거. 골랐어? 응. 난 이거 먹을까? 어쩜 자기네랑 먹고 싶은 게 똑같냐? 나도 그거 먹을까? 오징이 뭐 먹을래? 어. 서연아, 우리는 이거 먹자. 야, 이거 치즈 많이 들어가잖아. 느끼해서 싫어. 넌 한 번. 근데 오중아, 니네 사귄 지 몇 년 됐냐? 꽤 되지 않았어? 내일이 7년 되는 날이야. 오, 그럼 두 분 결혼 안 해요? 해야지. 근데 기호 씨, 이 두 분이 키스하다가 실칠 뻔했다는 그분들이야? 수망아, 너도 알지? 소희 씨. 어떻게 키스를 하다가 차가운 줄도 몰랐을까? 야야, 키스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티코도 아니고 어떻게 덤프트럭이 오는 거야? 야야! 나도. 소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러겠군. 소연아, 내 말 좀 들어봐. 키스하다 그런 게 뭐가 자랑이라고 친구들한테 떠들고 다니니? 야, 그럼 키스. 애교야, 잠깐 나가줄래? 알았어. 야,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그런다고 그 길을 빨딱 일어나서 나와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럼 거기서 계속 웃음거리 돼가지고 앉아있으라고? 야, 그게 뭐 그렇게 웃음거리야. 애인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너랑 나랑 남이야? 넌 그게 문제야.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어. 너 왜 또 들어와? 테이프 가지러 왔어. 오빠가 지고 있어? 너 얼른 안 나가? 야! 우리들끼리 에티켓 따질 사이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뭐야? 너 책이나 사다 주고 너 해달라는 거 뒤치작거리 해준 사람이야? 뭐? 너 나 책 하나 사다 주는 게 그렇게 싫었니? 싫으면 싫다 그러지. 누가 사오래. 너 자꾸 들락거릴 거야? 아니, 밤새 싸울 거야? 밤새지 마라 말이야. 벌써 10시네? 이게 전화도 안 해? 그럼 그렇지. 지가 안 하고 배겨?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요. 아빠 전화 받으세요. 그래. 여기. 그래. 여보세요. 그래. 나야. 알았어. 내 지금 금방 나갈게. 그래. 이 원장이에요? 응, 빨리 나오래. 예, 저 빨리. 어디 가세요? 빨리. 이 원장 선조 도래 갔다 올게. 아, 예, 다녀오세요. 지가 뭘 잘했다고. 그래, 좋다. 해보자, 진짜. 너 어디 가냐? 아니. 근데 퇴근 왜 해? 일요일인데 애들이 나 가만 두겠어? 언제 불러낼지 모른단 말이야. 어? 성남이는 아니고? 여보. 이름도 아닌데? 창수구나? 야! 너 아직도 동시에 걔네서 다 만나고 다녀? 어, 언니도 해봐라. 디기슬이리다. 아, 오늘 뭐 읽고 나가나. 정말 내 동생이지만, 아, 싫다 싫어. 아니야, 내가 맨날 이러니까
소연이가 나 우습게 보는 거야. 벌써 12시네. 영화표 2시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에이, 안 됐다. 누구세요? 어? 제가 웬일이야? 여긴 웬일이야? 어, 이거 네가 놓고 갔더라.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근데 어디 가냐? 남이사. 거기다 놓고 볼일 다 봤으면 나와줄래? 나 대본 쳐야 되거든. 그래, 갈 거야. 소연아. 왜? 이거 어제 예매한 건데 보든지 돈으로 물르든지 알아서 해. 누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알고? 저기요. 왜요? 혼자 오셨어요? 짜식. 눈은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왜요? 그래요? 자기야. 자기랑 자리가 떨어져서 그런데 저기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왔어요? 예. 그래요. 아 참 저 인사요. 이쪽은 저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진 씨고요. 이쪽은 혼자 영화 보러 온 오 선생이래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혜진 씨는 혼자 영화 보러 간 적 있어요? 전 혼자 영화 못 봐요. 이긴 뭐 혜진 씨 같이 이쁜 분을 남자들이 혼자 극장 가게 놔두겠어요. 나 혼자 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혼자 온 거겠죠. 그래요. 나 영화 보러 혼자 왔어요. 근데 되게 무슨 상관이에요? 의찬이 아빠? 네? 의찬이 아빠? 아, 예. 제가 저 얼핏 얘기 안 했었나요? 네? 예. 저 너무 얼핏 얘기했네. 저 아들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좀 귀여운 애가 있는데요. 죄송해서 어쩌죠?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아니요, 저기 혜진 씨, 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 의찬이 여서 아무 뭐 좋은 녀석. 혜진 씨. 저기요, 저 사람 원래는 애기 아빠인데요. 착각했어요. 나 이거야 원. 좀 조용히 좀 해요. 그거 볼 수가 없잖아. 혼자 온 주제에 되게 떠다니는 거야. 어제 권오중으로 예약했는데요. 저 예약했다고요. 미안해. 어서 오세요. 저 어제 권오중으로 예약했는데요. 아, 일행이 계십니까? 혼자인데요.
뭘 알아야 시키지. 괜히 일렀나? 지난번엔 오중이가 다 시켜줬는데. 나쁜 자식. 하루 종일 연락도 안 해? 저기요. 여기 와인 한 병하고 간단한 안주 좀 주세요. 아, 와인. 권우중 너 말야! 누가 그런다고 겁낼 줄 알고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오늘 연락한 거 안 할 수가 있어? 권우중이 나쁜 놈아! 권우중, 너 왔냐? 얘가 술도 못 마시면서 야 그래, 빨리 일어나. 너 오늘 나랑 한번 아 나! 시끄러워. 아, 나! 나! 너 오늘 나 무슨 딸 바보야! 나! 너! 야! 너! 야! 나! 야 권호중! 아 기집애 보기보다 되게 무겁네. 야 권호중 너 말이야. 조용히 좀 해. 그래, 나 없이 혼자 다니니까 기분이 좋았냐? 그럼, 좋지? 좋지? 좋은데 난 왜 찾냐? 야, 권우중! 니들 참 따뜻하다. 이봐,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야, 권우중! 아, 조용히 해! 아, 권우중! 아, 조용히 해! 나 구두